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 전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메이커의 3D 데일리 디자인 드리밍입니다. 2023년 헬로 메이커 코리아. 요번 해 헬로 메이커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We are maker family입니다. family가 뭐죠? 가족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족분들이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데요. 친구도 가족이죠. 나와 메이커를 같이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메이커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메이커는 뭐죠? 만드는 사람. 맞아요. 메이커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뭘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다 만들고 싶은 거, 물건, 필요한 거, 예술 작품. 오,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얘기해봐요. 장난감도 엄청 중요한 메이킹이죠. 그럼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은 또 오늘은 저녁에 뭘 메이킹해서 먹을까 또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든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메이커하고 발명가하고 많이 헷갈려요. 꼭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메이커가 꼭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메이커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발명가가 될 수 있지만 꼭 발명가가 돼야 메이커라는 건 아니라는 의미죠. 혹시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은 꼭 나중에 한번 집에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버리기 전에 분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메이커들은 분해를 하면서도 관찰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해야 돼 라고 부담 갖지 말고 집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분해하면서 관찰하는 것도 메이커니까 집에 혹시 망가지거나 버릴 게 있다면 꼭 한번 분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든 거는 조금 색깔이 별로인 것 같아. 내가 만든 거는 모양이 좀 별로인 것 같아. 괜찮아요. 우리는 처음 만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메이커, 이거 뭔가 만든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다 대답해 줬잖아요. 그럼 자,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메이커가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있어. 나도 있다고 생각해. 오.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누구가 메이커 아닐까? 네. 노력을 안 하면? 제가 생각하는 메이커가 아닌 사람, 잘 들어보세요. 메이커가 아닌 사람은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걱정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나 이거 못 만들면 어떡하지? 내가 만들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만든 거 친구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걱정만 많아요. 그리고 정작 내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메이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생각이 들었으면 뭔가를 만들어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걱정? 당연히 메이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걱정이 생겼다고 해서 그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도 아니에요. 걱정이 있지만 그래? 내가 그래도 해봐야지 라고 하는 메이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이제 제가 만든 작품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보면 얘는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만든 종이배입니다. 어때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칭찬받은 건 처음인데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재료들도 있고요. 훨씬 더 좋은 도구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가짓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뭔가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타나면 그래?
그럼 일단 한번 해보지 하면서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데요. 메이커의 가장 큰 특징 뭐냐고요? 스스로 행동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일단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커들은 생각을 한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 메이커들이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구를 주로 많이 사용하나요? 3D 프린터요. 멋있다. 오, 3D 펜이요. 네. 테이프 가위. 아주 좋아요. 선호하는 도구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기 테이프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종이와 가위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친구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3D 프린터라고 하는 도구를 좋아합니다. 메이커, 내가 어떤 분야의 메이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싶다면 하나의 도구를 마스터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3D 프린터를 꽤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 사진은 실제 서울에 있는 제 작업실 사진입니다. 17대 정도의 3D 프린터를 혼자서 보유하고 있고요. 약 200롤 정도의 온갖 색상의 필라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저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죠. 메이커의 3D. 여기서의 저의 오늘 설명드릴 3D는 데일리, 디자인, 드리밍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데일리 하면은 저는 이제 거의 이렇게 메이커 활동을 한 지 이제 8년, 9년 차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다은쌤은 어떻게 매번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아니 저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생각은 어디서 얻어요? 라는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건 재미나게 만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뭘 만들려고 하니까 막상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데일리 뭔가 매번 새롭게 작은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가져와서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색을 바꿔보는 거, 크기를 키워볼 수도 있고요. 크기를 줄여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료를 바꿔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리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이 만든 것들을 다음 단계로 어떻게 대비시킬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줄 수도 있지만 색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떠오르는 것도 있어요. 핑크색 하면 돼지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그 납작한 동물 시리즈인데요. 이 동물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 6개의 색깔이 있잖아요. 이 6개의 동물을 만든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제가 처음 산 칼라 필라멘트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6동물이 나온 거예요. 색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 거꾸로 색을 모두 다 없애버리면 어떨까? 여러분이 만든 거를 모두 같은 색으로 만드는 것, 모두 없는 색으로 만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 시리즈를 한 번은 모두 다 흰색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 동물을 알아볼 수 있나 없나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알아본다면 내가 디자인이 사람들의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게 잘 됐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거고 사람들이 뭐야 이게 무슨 동물이야 라고 못 알아보면 내가 잘 못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크기를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작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사진으로 보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작은지 잘 모르겠죠.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테이블이 물건들을 작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크기를 줄였으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크기를 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커다란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저기 저가 들어가 있는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포켓몬 볼을 만들었고요. 커다란 여기는 뭘까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만들 수 있다면,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면, 20개를 만들 수 있다면, 네, 같은 거를 여러 개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여기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학적기 안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같은 거를 많이 만들었어요. 또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모아놓으면 그만큼의 학 천만이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도 부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도 만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리보가 이만해졌습니다. 대왕 하리보 왜 이렇게 크냐고요?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만들어서 이번에 또 특별하게 전시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를 어떻게 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맞아요. 커다란 하트 모양으로 하리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모양을 만들더라도 이걸 여러 개 만들어서 어떤 형태, 전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통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치, 쓰레기가 떠오르니까 뭔가 지저분하고 뭔가 플라스틱 같고 뭔가 안 예쁘고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죠.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회색깔 맞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핑크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그리고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쓰레기통은 뭐냐면 제가 도자기로 만든 겁니다. 도자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도자기 쓰레기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재료를 바꿔도 그게 달라 보입니다.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거에 재료를 바꿔볼까? 다른 재료, 남들이 써보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 만들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형태를 띠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른 친구들이 계속 생겨나는 걸 이제 시리즈라고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서부터는 화분 시리즈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얼굴 표정도 다양하고요. 이제 다리도 이렇게 구부려서 턱에 앉아있는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컨트롤 C, 컨트롤 V가 뭔지 알아요? 네, 복사 붙여넣기예요. 어린 친구들은 좀 모를 수 있는데 같은 모양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컨트롤 C, 컨트롤 V는 인간이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적당히는 한 두세 번은 내가 반복할 수 있는데 이게 막 10번, 20번 넘어가면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싶단 말이죠. 근데 기계, 컴퓨터는 복사 붙여넣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패턴을 만들고 마음에 안 들어. 지우고 다시 컨트롤 C, V 패턴 만들고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3D 디자인, 컴퓨터로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그냥 너무 큰 거를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다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색을 바꿔볼까? 재료를 바꿔볼까? 크기를 엄청 키워볼까? 크기를 확 줄여볼까? 아니면 뭔가 시리즈, 이거 맞는 거에 다른 시리즈를 만들어볼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 정도는 다 뭔가 만들기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가진 작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막상 만들려고 하면은 뭔가 만들다 보면은 계속 수정이 일어납니다. 모양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원래 내가 이렇게 해서 붙였으면 이게 움직였는데 막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저 역시도 많은 수정을 하게 되는데 수정은 오케이 괜찮지만 포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아, 그래, 진짜 진짜 마지막이야.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저도 역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어린 친구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진짜 삽질이라고 생각한데, 삽질이 무슨 의미죠? 삽질 알아? 삽질이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동작을 뭔가 반복하면서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흙을 파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 역시도 뭔가 만들 때 생각보다 수정을 많이 거치게 되면서 삽질을 많이 합니다. 공사장 사인을 네, 이렇게 삽질 중으로 만든 겁니다. 한 번에 출력해서 뒤에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세 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시도했던 삽질들이 있는데요. 절대 저도 한 번에 만드는 거 아닙니다. 시행착오로 얼마나 많이 겪는데 다양한 색상과 모양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삽질을 주의해야죠. 삽질 주의.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삽질을 많이 하면 삽질 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삽질이 끝나면 띠링 영혼이 탈탈 털리죠. 그래서 세 단계입니다. 삽질 주의, 삽질 중, 삽질 완료. 삽질을 매번 저 역시도 하고 있는데요. 삽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3D 프린터에 실패한 출력물이 많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지으시는데 요거 한 일주일만 하면 요 정도 쌓여요. 네, 정말 많이 쌓입니다. 삽질을 좀 유쾌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물론 삽질을 안 하면 좋지만 사실 삽질도 때로는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한테 삽질이 뭔지 얘기를 해주고 이 삽질이라고 하는 거를 좀 재밌게 표현해 볼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삶의 버그를 찾는 모험이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삽질은 실패와 어색함에서 웃음을 찾아내며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는 삶에 유익한 실험입니다. 라고 챗GPT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들어보니까? 그쵸. 삽질, 우리가 이제 유익하게 재밌게 표현한 거잖아요. 아, 나 오늘도 삽질했어. 아, 나 내일도 삽질 예정이야.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메이커에게는 저는 삽질이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 메이커가 삽질을 했다는 거는 그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 안 됐단 말이죠. 근데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삽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 안 된 거를 찾아낸 거고 잘 안 된 걸 다시 바꿔서 시도한 거고 또 잘 안 된 걸 찾아서 또 시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삽질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망해봐야 고칠 곳을 안다. 여러분이 만드는 거 망해봐야 합니다. 망하는 게 무서워서 안 만들면 안 돼요. 망할 걸 알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 유익한 실험을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삽질을 네, 자주 적당하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D입니다. 드리밍인데요. 매일 밤마다 꾸는 꿈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아 나는 커서 이런 걸 만들어 볼 거야 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꿈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꿈을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 꿈, 드리밍, 이야기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작품에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이야기가 더 특별해지고 더 많은 것을 꿈꾸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커다랗게 만든 이 인간이 들어가는 포켓몬 볼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아 크게 만들어야지 라고? 저는 이걸 만들게 된 저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동물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물은 나만의 포켓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동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로서
포켓몬 볼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 포켓몬 볼을 열면 저렇게 저의 동물들이 있는 그런 전시를 이제 미국에 가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저 전시에 가서 정말 재미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전시장에 포켓몬 볼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자꾸 피카츄가 저한테 와요. 그리고 물어봐요. 피카츄가 여기 들어갈 수 있네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에 내 동물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을 들어가게 하는 게 훨씬 재밌는 전시가 되겠다 라는 거를 저도 전시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삽질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시물을 서울에서 전시를 할 때는 제 동물 싹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뚫어놨고요. 사람들한테 이제 들어가서 사진 찍고 싶으면 사진 찍으세요 하고, 이제 원근법을 이용해서 나는 여기 들어가 있지만 쪼 멀리 가서 이렇게 손을 올리면 포켓몬 볼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원근법을 이용해서 사진 찍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때 전시했을 때 세 번인가 부러졌거든요. 근데도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 부러진 것조차도 막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시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게 되면서 아,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들었던 이 커다란 레고 손 같은 경우에도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 사진을 찍은 거는 이제 춘천에 생긴 레고랜드에 가서 찍은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와는 이제 둘 다 성인이 됐지만 유독 그 친구만 만나면 어린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 얘기하고 막 장난감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생일을 맞이하여 그 친구와 레고랜드를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에 가게 됐는데 친구 목소리와 제 목소리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동영상이야, 동영상. 찍으면 돼. 너를? 나를 찍으면 돼. 너를 따라가? 아니, 그냥 거기서 날 찍으면서 그냥 하면 돼. 너 나오니? 은하나,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뭐? 그러니까 잘 찍어. 뭔데? 재밌게 놀아야지. 놀아야지. 일단은 가볍게 만들어 왔어. 야, 짐이 되게 많더라고. 나... 그러니까 네가 짐이 많을 일이 없는데. 이거는 너랑 나랑 하나씩 쓸 거야. 너 레고 좀 가지고 놀았니? 이거 사이즈도 맞췄어. 이거 안 빠져. 대박. 제일 큰 거 있어, 제일 큰 거. 친구를 울리게 만드는 그래서 레고랜드에 가는 기념, 친구의 생일 기념으로 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이 친구에게 재미를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레고랜드에서 놀 수 있게 레고의 머리 위에 똑 튀어나온 거랑, 저거는 이제 스위치거든요. 스위치 모양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레고 손을 만들어 가서 친구하고 레고랜드에서 놀고 생일 축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든 것 중에 물론 크기를 키운 거 맞습니다만 저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결국에 이 드리밍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라고 제가 했잖아요. 이야기, 꿈을 꾼다는 거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걸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 이야기가 이 작품에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은 여러분한테 더 소중하고 더 특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가진, 나만의 꿈꾼 이야기를 가진 작품을 만들게 되면 작품이 조금은 어설프더라도, 작품이 조금은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이 내 작품을 보는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 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작품을 사랑하는 거지, 이 작품이 완성도가 높다고 해서 그 작품을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가진 작품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에 그 이야기를 사랑한다는 게 나의 작품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가 하는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메이커 활동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만드는 제 작품 하나하나를 저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제 즐거움들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계속 저를 또 찾아와 주시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와서 다한쌤은 이번에도 뭐 만들고 있지? 와서 구경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메이커의 3D라고 하는 데일리 디자인 드리밍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뭔가 만들긴 만들겠지만 그 만든다고 하는 게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가진 하나의 작은 꿈들을 만들어보고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 다은쌤 전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